네, 오늘은 겔리두스를 이용한 결승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겔리두스 자그마치 60강이고요. 스펙은 생명력은 16만 7천, 공격력은 5만 2600, 방어력은 2만 6800입니다. 장비는 효공의 반무, 반반, 대억, 상저, 반격, 각계정이고요. 잠재는 뎀감의 약공으로 했죠. 자, 겔리두스 오늘은 버퍼가 아닌 딜러로 사용합니다. 겔리두스 뒷줄에 앞줄에는 아일린, 펜니르, 파이, 스파이크고요. 패슨 G, 신화스킬은 나락입니다. 그럼 결투전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선타 역시 펜니르고요. 메인 딜러 이번엔 겔리두스입니다. 자, 평평하고, 네, 하지만 앞줄이 스킬 쓰죠. 겔리 같은 경우 스킬 AI가 막 그렇게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 잘 안 씁니다. 자, 상대 미스트 딜뽕 상태. 네, 아일린이 뒷줄 미스트를 쳤네. 오우, 자, 4인기는 펜니레가 반격해주고, 5인기는 겔리두스가 반격합니다. 바로 체력 변경. 찌! 통감에 통감까지. 뭐 치울 거 다 치운 것 같아요. 아, 또 스킬 안 쓰네. 네, 진연 변경 스파이크. 자, 아빠가 스킬 안 쓰고 아들이 스킬 씁니다. 하고 상대도 턴감에 턴감까지. 네. 자, 그리고 미스트 강성 스킬. 자, 이제는 써야겠죠. 스킬 지금 두 번을 날렸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은데. 와, 800까지네 대갈 빡. 좋아요, 이거지. 반격 딜러도 됩니다. 자, 이제 스킬 쓰네요. 폐양의 기억부터 빙결 딱딱딱딱. 와, 우지입니다. 이야, 속공 치고 스킬 한 번 더. 와우,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어. 끄윽끄윽 통감까지. 그렇지, 미쳤고. 이야, 코드라. 오우, 자, 스킬 한 번 더 쓸 수 있었는데 까비. 자, 상대 겔리도 스킬. 자, 지금 겔리가 한 대 맞는 게 이득인데 안 맞은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맞으면은 각성 스킬 바로 각이었는데. 자, 펜니를 사망 공격. 자, 이걸로 마무리 가보죠. 야, 초반에 좀 스킬을 좀 안 쓰나 했는데, 네, 그래도 중반에 스킬 쓰면서 일단 캐리 해줬고요. 펜니르 마무리까지. 야, 첫판 깔끔합니다. 찌익. 자, 이번 상대는 프레이야가 뒷줄에 있네요. 뭐야, 미스트는 없고요. 그냥 프레이야만 쓰네. 유리가 몇 강? 네, 마데인 것 같죠. 자, 또 아까랑 똑같네. 스킬, 아일린 스킬. 뭐지? 야, 휘를 수가 있네. 자, 아그니아의 창. 죽창 오죠, 디줄. 자, 오히려 닉입니다. 반격 가보죠. 대굴. 빡! 이야! 아이씨. 한 방 들어갔는데 10만으로 잡았고. 끄악! 자, 위스킬. 쓰면서, 이야. 또 한 번 더 제거. 또 속공 나가야지. 대굴. 빡! 이야, 이게 타격감이 오집니다. 네. 자, 상대편 멜페로 연쇄. 자, 연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데미지 세네요. 야, 연쇄 들어옵니다. 저렇게 되면 위기죠. 오, 저 상대 프레이야 많이 키운 것 같은데 상당히 강력하고. 자, 상대 속공 나갑니다. 알 앞쪽에 있어서. 자, 속공 다행히 효과는 안 나갔고. 그러면은 나락 쓰고 평가까지 같이 찌익 하면 아일린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겔리스 스킬 연판은 좀 잘 쓰네. 자, 빙결도 가능하고. 그렇지. 와, 자, 반격. 와, 효공 반격인데 우리도 있습니다. 효공 속공이야. 떼굴빠. 이야, 데미지 씨. 와, 연판 하드캐리 인정. 자, 이번 상대, 야, 이거 태우랑 미스트랑 같이 쓰는데, 네, 좀비 덱이거든요, 저네. 체력 변경도 두 마리나 있고. 자, 상대 보죠. 일단 위스킬 먼저, 끄윽, 날려주고. 네, 뭐야. 대론즈 끝났습니다. 자, 맞고 바로 속공, 대굴, 빠, 체력 변경. 자, 이게 체력 변경이 되는 덱이에요, 네. 태우고 후반에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대갈 빡! 와, 이게 반격이 씨 개꿀이네. 쥐익 하면서 턴간까지 같이. 자, 이걸로 일단 태우를 제거하지 못했고. 스킬 오, 잘 씁니다. 갑자기 빙결. 이게 속공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와, 데미지는 거의 핵이에요. 예, 용광이 미쳤기 때문에 체력 변경됐고. 또 네, 대갈
빠, 오, 너무 좋은데. 진짜 상대 방패, 와, 조금 남았네요. 못 씁니다. 이야, 태우 공격 맞고도 버텨주고 대갈 빠, 와, 씨, 무슨. 와,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아. 얘 뭐 튀어나오면 뚜두둑 쳐버리고. 대갈빠, 오늘 하루 종일 대갈빠만 얘기하네요. 자, 쓰고, 한 번 더 쓰고, 네. 상대 방패 타이밍. 이럴 때 뻘 스킬 한번 써주고, 갤리 위 스킬로 마무리하면 굉장히 깔끔한데. 자, 나가. 와, 이거를 그냥 존버하면서 이겼네요. 찍. 자, 이번 상대는 공덱이네요. 트루드, 갤리두스, 벨진, 공덱. 자, 시작하자마자 갤리 바로 터지고, 한 번. 그리고 우리 갤리 스킬까지. 위 스킬 탐감. 자, 트루드 쳤어요. 트루드. 어, 근데. 뭐야, 팬이라고 반격하네? 뭐지? 대갈, 빠, 파이 한번 잡아주고. 자, 상대 앞줄 스킬. 이러면 개이득인데. 자, 뒷줄로 돌아오네요. 오케이, 좋고. 반격치기 딱 좋아. 대갈이, 와, 씨. 찡, 턴감하고. 자, 나락으로 벗겨내고요. 여러가지. 그리고 또 스킬. 연판점 스킬 잘 쓰네. 자, 빙결도 걸 수 있고, 와우. 와, 근데 진짜 세긴 세네, 데미지가. 어? 빙결 걸었고. 대갈, 빡! 하면서, 야, 트루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트루드 덱인데. 쥐! 상대 방패. 킬 수도 없고요. 일단, 갤리두스가 상대 스킬을 좀 많이 맞으면, 네, 이렇게 좀, 각성 스킬이 좀 빨리 돌아오거든요. 와, 대갈이, 어우씨. 아니, 평타 한 방 한 방에 그냥 다 녹아요. 살 수가 없네. 자, 절묘의 강화까지 쓰면서 한 번 더 가능하죠. 이야, 이거 혼자 하드캐리하네. 추가 속공까지 나갑니다. 네, 자, 펜니르 때가리. 아, 펜니르인데 일어났어요. 자, 방패 타이밍. 이거 한번 벗겨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펜니르 지금 살아있나 우리? 네. 자, 그래도 이거 스킬 써서 펜니르 잡아보죠. 펜니르 속공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끌고주고요. 평타로 마무리까지. 야, 이거? 형님! 자, 이번 상대 트루드 미스트 벨진데. 야, 싹 날개대. 자, 시작부터 평타로 괴롭혀주고 있고요. 바로 갤리 스킬. 네. 자, 트루드를 때리네. 이러면 반격 맞기 딱 좋은데. 어우, 아파요. 대갈 빠 날리면서 일단 체력 변경 바로 이용해주고. 자, 또 5인기. 자, 이거 갤리두스가, 야, 버텨냅니다. 퇴갈 빠, 와, 미스트 원샷 개소름이다. 찌, 이걸 미스트를 한 번에 보냈고요. 이제 트루드 남았네. 자, 근데 또 스파이크가 더 스킬 쓰고. 앞쪽 스킬 너무 많이 나가네. 찌. 자, 상대는 트루드 연쇄. 감 남았죠. 난리 났습니다. 알린 죽으면서 연쇄 한 번 더. 자, 여러분, 갤리두스까지 죽을 확률이 높아요. 효과공격이 오기 때문에. 자, 알린 좀비 됐고, 거기다가 상대 좀 있으면 방패 타이밍. 역시나 갤리 죽고요. 자, 지금 잡아내야 됩니다. 나락 쓰고. 오, 좋아. 그래도 갤리 스킬 씁니다. 그렇지. 이야, 좋아요. 대갈 빠, 아, 파이가 권능이라. 네, 파이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자, 상대 일단 방패 타이밍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스킬을 써도 의미가 없거든요. 대갈이, 오, 근데 반격은 의미가 있죠. 자, 반격과 속공은 들어갑니다. 자, 각성 스킬 조금 아쉽게 날아간 느낌. 자, 반격 또 들어오는데. 어, 너무 아프고. 자, 이번엔 파이 노려보죠. 대가리 파이 무효 제거. 자, 이거 아직 모릅니다. 트루드가 세네요, 상대. 오, 살았어. 또 대가리. 오, 아, 하지만 스킬 안 쓰죠. 자, 스파이크 스킬 쓰면서 일단 트루드한테 반격각 줬고 흡혈각까지 주진 않았네요. 면역. 저한테 제약.
자, 상대 지금 파이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오, 안 나오네요. 개꿀. 대갈. 빠! 이야! 파이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턴감하고 바로 사망 공격까지. 야, 이걸 이기네. 좋습니다. 상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겼습니다. 와우. 굿굿. 찌익. 자, 이제 막판 가보겠습니다. 이번 상대 매즈덱. 자, 일단은 요즘 매즈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세나컵도 상당히 높은 또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 자, 일단 턴감부터. 자,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일단 크리스 한번 제거. 자, 이거 스파이크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때가리, 파이도 제거, 부활. 자, 즉사 걸릴 수 있어요. 스파이크 있어도 걸리거든요. 때가리, 오, 살았네, 안 걸렸네. 와, 근데 저게 사네요. 쉐익, 하고 턴감에, 나라까지 턴감하면서 아일린 잡아주고, 크리스까지도 제거해내는 모습. 역시 데미지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매즈대. 자, 그리고 겔리드 스킬. 오, 태갈파, 파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 데미지 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축사까지 제거가 된 상황. 상태 이상 제거. 자, 미스트. RS 위스킬이죠. 네. 자, 사망 공격 각 나왔는데. 아, 겔리두스가 또 해냅니다. 스킬을. 그렇지. 하지만 이거는 지금 연쇄까지는 조금 오바고. 때갈파. 해로운 효과 제거. 와, 뭐야. 이야, 저걸로 빙결 제거하네. 신나게 이제 감소. 자, 펜니로 각성 스킬 쓰지 못했습니다. 살짝 애매해졌는데. 좀 있으면 상대 펜니를 일어나기도 하고. 자, 마무리가 일단은, 네. 때가리, 어우, 건능이네, 거기다가. 그럼 체력 병력도 한번 빼야되고. 네. 자, 데미지가 안 나오네요. 확실히 파이가 죽으니까. 체력 병력 됐네. 오, 펜니를 죽어요. 자, 파이로 제거할 수 있나? 미스트. 땅땅땅. 와, 제거 가능하네. 자, 먼저 펜니로 남았어요. 마무리 해보죠. 그렇지, 대갈. 빤! 날려줍니다. 무효 제거했고. 마무리는 나락의 사망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느낌. 와, 일단 매즈덱도 이기네요. 나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겔리두스 60강 장인분을 모시고 결투장 해봤는데, 데미지는 확실히 세긴 해요. 근데 여전한 물몸. 아, 물몸이 항상 발목을 잡네요. 실전보다는 약간 예능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